안녕하세요, 유리나무입니다. 특이한 이슈를 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브레이크 등이 어떤 용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게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뒷차에게 나의 정지를 알리는 신호, 혹은 내 차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이렇게 약한 불이 들어와서 내 차의 폭이라든지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그런 용도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거예요. 이렇게 미등이 고장나서 미등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램프의 수명이 다했거나 접촉 불량이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 차들은 이제 트렁크를 이렇게 강하게 여닫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격으로 인해서 접촉 불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렉선 스포츠 차량 같은 경우는 좌측에 두 개, 우측에 두 개, 이렇게 네 개의 전구가 들어가는데 미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등이 왜 안 들어오지? 라고 해서 툭툭 건드려 보니까 접촉 불량인 것 같은데, 어차피 3년이 지났고 전구도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생각난 김에 갈아주자 라고 생각해서 부품을 구입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단 부분에 있는 빨간색 빛은 브레이크 등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상단에만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브레이크를 밟아도 하단 부분에는 그냥 미등만 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하단에 있는 전구는 싱글 전구여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램프에 필라멘트가 두 개나 있는 겁니다. 더블 전구가 들어갔다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설계 미스에 의한, 혹은 브레이크 등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가 뭐 그 부분을 삭제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위급한 상황임을 알린다거나 이런 용도로 혹시나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급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봤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전구를 교환해야 되니까 부품을 교환하면서 여기에 왜 더블 전구가 들어갔는지 정비사한테도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렉스턴 스포츠인데 그 위쪽 말고 하단부는 미등만 들어오는데 왜 더블 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확인해요?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접수를 해야 된다고요? 담당자분 나오셔야 돼요. 그냥 정비사분한테 여쭤보면 안 돼요? 그래도 접수를 해야 정비사분한테. 아, 그래요? 아무튼 모르신다는 거죠? 네. 정비사님,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2018년식인데 뒤에 브레이크 등이 이거 들어가거든요. 하단에는 미등만 들어오는데 왜 더블 전구가 들어가죠? 대더블인데 피켓을 전기 투명하는 대상에 하나만 투명될 것이 있어요, 더블인데. 그러면 그 소켓 자체도 더블인데 전기가 그냥 싱글 들어간다는 거죠?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라도 모르니까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하단부의 그 미등이 브레이크 등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비상깜빡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쌍용에서 브레이크 등을 하나 결국은 사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이 브레이크 등이 왜 더블 전구가 들어갔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부품점에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접수에서도 그거는 정비사한테 접수를 해서 물어봐야 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죠. 왜냐면 쓸데없이 왜 더블 전구를 넣었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명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발을 모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머리 때문에. 브레이크 등을 교체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10mm 두 개만 교체하면은 이 브레이크 등은 탈착이 가능합니다. 살살 달래서 잡아 당기면 빠지는 타입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당기지 못하겠네. 이렇게. 이 부분은 후진등이 되고, 이 부분은 브레이크 등, 그리고 깜빡이, 그리고 하단에 미등이 됩니다. 배선을 보시면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 세 가닥이 있기 때문에 녹색 줄이 미등으로 되고 있다가 브레이크 등을 밟으면 불이 추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더블 전구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더블 전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두 개의 접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더블 전구가 들어가고, 그리고 깜빡이 부분은 호박색이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 규정이니까 호박색으로 이렇게 싱글 전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뭐 이중으로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싱글 전구가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왕이면 교체하는 게 좋지만 지금은 상태가 이 정도일 줄은 모르고 구매를 안 했으니까 이건 다시 쓰고, 잭 부분도 1번, 2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을 만큼 더블 전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더블 전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끊어졌네, 하나는. 끊어졌구나.
근데 쓸데없이 저는 왜 더블 전구를 썼냐 이거죠. 뭐 자재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면 싱글 전구 타입을 넣으면 되는데 왜 더블 전구를 넣었을까요? 더블 전구 타입의 소켓과 전구를 사용하면서 싱글 전구로만 사용하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작업을 해놨다는 거예요. 더블 전구가 700원이라고 하면 싱글 전구는 500원 정도 할 텐데 쓸데없이 왜 700원 주고 사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차값에도 포함됐을 거고 심지어 이렇게 비효율적인 작업을 해놨네요. 일단은 접촉 불량이 났고 필라멘트가 끊어졌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 왜 이렇게 구멍을 못 찾냐. 자, 이렇게 브레이크 등 미등을 교체했는데 운전하다 보면 브레이크 등 같은 거는 전구가 나오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한번 뭐 거울이 되든 뭐 따라오는 차가 되든 내 전구가 수명이 다 되진 않았는지 아니면 손상되진 않았는지 이런 걸 확인하셔서 조금 안전하게 브레이크 등이 점등될 수 있도록 항상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돼서 렉스턴 스포츠로 유튜브 영상을 찍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뿌듯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진짜 차주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보다 더 많은 렉스턴 스포츠 관련 영상과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